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얼굴이 길게 나오는 관계로 잠깐 얼굴이 좀 가운데 좀 모여 있다가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건대 실기대 3부 주제를 가지고 연구작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그릴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실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그리면서 굉장히 이제 재밌었던 소재였던 것 같고 제가 항상 이제 입시미술 재밌다고 어그로를 끄니까 욕을 아주 많이 먹는데 저는 진짜 재밌어서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즐기면서 하시면 다들 이제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너무 노여워들 마시고 다들 즐겁게 해봅시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너무 기니까 지겹잖아. 첫 번째는 흐름.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흐름이라는 건 뭐 물이 어디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떨어져서 흘렀다 이런 흐름일 수도 있고 물이 이게 캔 음료수를 이제 콘서트장처럼 팍 던졌을 때 이제 어떤 곡선적인 느낌이 있겠죠. 어떤 그런 이미지로 활용을 해도 될 것이고 뭐 다양하게 얘기죠. 그러니까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은 윗면, 아랫면, 정면. 윗면, 아랫면, 정면 이 세 면을 표현해라 하고서 밑에 보면은 평면적인 표현 능력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제 평면적인 어떤 면을 꼭 활용을 해서 보여줬을 때 그게 또 이제 자연스러울 때 점수가 높게 나올 거다 라는 거를 약간 뉘앙스를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연구작 이렇게 끼어져 있을 건데 제 연구작을 보시면 저는 약간 분수대 이미지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분수대 물이 위에서 이렇게 붓고 떨어져서 이게 물이 웅덩이 졌다가 또 떨어지고 여기서 또 물이 차서 또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정면이 주제부로 포인트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옆면이 있고 그죠? 옆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떨어지면서 분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 근경에 보면은 이쪽 근경인가요? 이쪽 근경인가? 어쨌든 근경의 뒷면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아랫면. 그래서 이제 저는 세 면을 이제 모두 지켰죠. 지켜서 이제 표현을 했고 흐름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That's right.